사무라이 스피리츠를 대표하는 여주인공 나코루루. 킹 오브 파이터 세계관에도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SNK를 대표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무라이 스피리츠 1편에 등장할 당시엔 주인공이 아니었음에도 인기가 많아 진주인공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편인 사무라이 스피리츠 하오마루 지옥편에서 나코루루가 죽게 되는데 그녀를 좋아했던 팬들이 SNK에 많은 반발을 일으켰고 테러까지 당하는 사건도 있었죠. 도쿄 환경단체 마스코트로 승진될 정도로 당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기를 가졌습니다. 결국 나코루루를 다시 등장시키기로 결정했지만 나코루루 하나 때문에 후속자 스토리가 꼬이게 됩니다. 후속작은 나코루루가 죽기 전 과거 이야기로 진행을 하였고 나코루루를 대처하기 위해 동생 캐릭터인 리무루루도 제작하였지만 나코루루의 인기를 능가하지 못했죠. 과거 이야기만 계속 만들 수 없었던 SNK는 나코루루를 공식적으로 부활시키기로 합니다. 원래 설정으로는 오염된 대자연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해 죽고 리무루루가 뒤를 이어가기로 했었지만 대자연의 정령들이 자연을 구하고 나코루루의 희생을 막아 살아있다는 설정으로 바뀌었죠. 이 설정 덕분에 모든 사무라이 스피리츠 시리즈에 개근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코루루의 사마 임팩트가 너무 커서 현재도 죽은 줄 아는 팬들이 많습니다. 안티팬들도 다수 있었는데 나코루루 하나 때문에 사무라이 스피리츠의 스토리가 꼬여 망해버렸다는 이유였죠. 나코루루는 아이누족의 무녀이며 자연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요. 킹 오브 파이터 94와 95에서 나코루루를 출전시키려고 했지만 당시 SNK 엔진으로 무기와 독수리를 구현해내지 못해 내고 싶어도 내지 못했다는 오다의 인터뷰가 있죠. 물론 게임 보이판 킹 오브 파이터 95에서는 나코루루가 등장합니다. 만약 킹 오브 파이터 94에 나코루루가 등장했다면 여성 격투가 팀으로 등장했을 것 같군요. 시간이 흘러 킹 오브 파이터 14에 드디어 나코루루가 참가하게 됩니다. 사무라이 스피리츠 스토리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하오마루 지옥변에서 이어지는데요. 대자연의 정령과 아이누의 신 카무이가 나코루루를 정령화시켰고 정령화된 나코루루는 차원이동과 시간여행 능력까지 생겨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사이키에 의해 시공의 균열이 일어났고 미래와 과거에 죽었던 망령들과 사악한 기운들이 현대시대로 오기 시작합니다. 사악한 기운을 감지한 나코루루는 현대시대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시공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친구인 무이무이, 러브하트와 이세계 팀으로 킹 오브 파이터에 출전하죠. 사악한 기운은 킹 오브 파이터 대회장에 모여 버스라는 괴물로 탄생했는데 버스 안에는 그동안 죽었던 킹 오브 파이터 여러 보스 망령들과 사무라이 쇼다운에서 죽었던 라쇼드 미즈키의 망령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각성되기 전 격투가들이 무찔렀지만 몸속에 있던 망령들은 모두 부활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나코루루는 원래 세계로 돌아가지 않고 현대시대에 남기로 합니다. 킹 오브 파이터 14 공식 코믹스에선 역대 킹 오브 파이터 보스들이 부활하자 격투가들을 돕기 위해 사무라이 쇼다운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의 영혼을 소환하기도 하죠. 킹 오브 파이터 15세의 등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무라이 스피릿과 킹 오브 파이터 세계관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앞으로 킹 오브 파이터의 메탈 슬러그와 사무라이 쇼다운 캐릭터의 참전이 기대되는군요.